이번 사고 누가 더 잘못했는지, 과실비리 몇대 몇인지 먼저 블박차 영상 보고 생각해 보시죠. 자, 블박차가 이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큰 길로 우회전할 겁니다. 우회전하다가 큰 길에서 직진하던 차하고 사고 납니다. 그런데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게 아니라 약간 특이하게 직진한 차좀 특이하게 오는데요. 어떻게 왔을까요? 요 주유소 있죠? 네, 주유소. 주유소 옆에 골목길에서 나와서 우회전할 거예요. 그다음 직진한 차는 사고 납니다.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. 블박차가 여기서 이제 우회전할 거예요. 우회전하려고 그다음 우회전 천천히 할 겁니다. 자, 이제 차가 없어 우회전하는데, 오, 어떻게 된 겁니까? 차가 어떻게 들어왔네, 이 차가요?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죠? 어떤 현상일까요? 저 차가 주유소 들어가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. 후방 영상은 봐도 안 보이겠죠? 후방 영상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여기서 탁 치고 들어왔으니까 상대차 영상을 보면은 쉽게 파악이 됩니다. 일단 이 영상만 보면은 아니 우회전하는 차가 직진차 큰 도로에 직진한 차에 양보를 했었어야지 그냥 들어가다 사고 났으면 저거는 블박차가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. 상대차 영상 보시겠습니다. 이게 상대차 영상인데요. 여기 있죠? 여기 요 차? 여기서 우회전할 건데요. 상대차가 몇 차로입니까? 1, 2, 3, 4. 여기 4차로 도는데 3차로로 상대차가 직진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네. 어떤 사고입니까? 직진하다가 여기서요. 요 차는 4차로에 오는 차가 없어서 우회전하는 겁니다. 근데 이 차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어요. 여기서 저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그냥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갔습니다. 어느 쪽이 더 많이 잘못했나요? 과실비를 어떻게 될까요? 이 사고. 이번 사고에 대해서 자, 상대편 차는요.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. 상대차 깜빡이 안 켰다. 그리고 4차로 직진하다가 5차로 횡단해서 주유소로 갑자기 들어왔다. 저한테도 과실이 있나요? 상대차는 특이하고 위반이다. 상대차는 외국인인데요. 이럴 때 합의는 어떻게 되었나요? 우선 과실비를 어떻습니까? 내가 우회전할 때 4차로 오는 차 없으면 4차로 이렇게 천천히 도는 거죠. 근데 3차로 오던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팍 들어왔으면 뭔가요? 칼치기죠? 이럴 때 보험사에서는 너는 섰다 들어왔잖아. 섰다 들어왔으니까 정차 출발. 네가 더 잘못이야.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. 근데 정차 후 출발이라는 것은 내가 섰다 가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에게 방해됐을 때 그럴 때 섰다 가는 차에게 잘못이 더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차 후 출발 차가 100%로 볼 수도 있죠. 만약에 4차로 달려오는데 서 있던 차가 갑자기 툭 나왔으면 그럼 100대 0이에요. 근데 지금은 3차로에서 가면 깜빡이 안 켜서 계속 3차로 갈 거로 생각하는 거죠. 그런데 갑자기 깜빡이 안 켜고 주유소 팍 들어오면은 블박차로서는 비어있는 4차로, 4차로에 차가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. 그런데 저렇게 들어오면 좀 피할 수 있나요? 저는 이 사고 100대 0이라고 답변했습니다. 다시 보세요. 여기서 직진할 거로 보이는 거죠? 여긴 비어있죠? 비어있으니까 이 차가 천천히 우회전하죠? 그런데 이 차가 갑자기 퓨! 보험사는 이럴 때이 차를 더 가해 차량이라고 봅니다. 이럴, 이 차를. 이 차가 뭘 잘못했어요? 정상적인 우회전이잖아요? 이 차가 직진하다가 주유소 들어가려고 하면은 깜빡이 켜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깜빡이 미리 켰으면 이 차가 보고서 안 들어왔죠. 깜빡이 안 켜고 갑자기 푹 들어가면 이런 경우는 상대차 영상, 2차 영상 없었으면 이 차가 독박 쓸 뻔했습니다. 근데 상대차 영상이 있기 때문에 100대 0이야 옳지요. 한편 특이하고 위반. 특이하고 위반은 26세 이상 또는 31세 이상 또는 가족 한정 이렇게 고 사람들만 운전할 수 있는 겁니다. 그 특약에 위반되면은 책임보험밖에 안 돼요. 대인. 대인에서 책임보험밖에 안 되고요. 대물은 한 푼도 안 됩니다. 그 특약 위반은 대물은 아예 안 돼요. 책임보험에서 대물 2천만 원까지 되죠? 근데 그거는 대인은 되지만은 대물 책임보험 그 자체도 안 돼요. 그래서 이 사고는 차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대인 책임보험에서 그래도 급수에 따라서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. 뭐 80만 원, 160만 원뭐 그런 식으로요. 하지만 차망가진 것은 상대차 운전자로부터 내가 손해 손 봤던가
만약에 그것이 사장 차를 갖다가 직원이 운전했으면 사장이나 그 운전자한테 둘이 같이 책임져야 돼요. 근데 상대가 돈이 없다. 그럼 내 차에 자차로 처리하고 우리 보험사에서 상대편에게 부상권 행사해야 됩니다. 이렇게 갑자기 팍 들어가면 이거는 100대 0이야. 옳죠?